정말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책을 들어서 제가 요즘에 네. 방송으로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아, 네. 뭔가 아까 전까지 분명히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뭔가 기운이 축 빠지셨는데 재밌네요. 사이퍼즈가 경기도 재밌고 네. 오늘은 댓글도 이번 시즌은 뭔가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있어 느낌이 좋아요. 아, 또 이제 경기도 했다면은 잘 나오고 이벤트 재밌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를 해주시고. 아니 뭐 이번 참. 리그는 그냥 뭐가 다 신선한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리고. 그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는 화이트 클럽과 악동인데 악동이 선픽이랍니다. 아, 네. 네, 마음에 알고 계시라고요. 아, 그럼요. 제가 준비해야죠. 예, 예, 저희가 또 이제 보면서 또 흐름을 정리해 줘야 되니까요. 자, 준비됐죠?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과연 오늘의 마지막 경기 승자는 누가 될지 경기 속으로 이어드립니다. 자, 악동 대 화이트 클럽. 자, 먼저 네이튼을 배멸을 하네요. 진짜 뭐 뭐만 하면 벤이래요. 변수 제조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솔 선수가 또 네이튼 또 잘하다 보니까 자 똑같이 동호 선수 탱커 라인을 서로 벤을 하네요. 어, 너희도 벤했어? 그럼 우리도 동호 스텔라 벤 할게. 네. 탱커 라인 지금 서로 카운터 벤. 자 수건님도 드디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가입해야 될까? 초조해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은 웃겨요. 여러분들 가입해서 네. 볼만합니다. 보세요 한번.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본선 가서 계속 이런 이벤트가 있을 거여서 그쵸. 여러분들 좀 미리 가입해 두시고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와 또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네. 방송을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탱커들이 다 밴을 당했네요. 아무래도 악동팀이나 화이트클락팀 두 팀 다 앞선의 탱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경기의 판도가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벤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그 저희 좀 열성 팬들이 좀 채팅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네, 중계를 아시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헬레나와 체레온 그리고 역시나 악동은 라인전이 먼저다.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지금 악동팀에서 샬롯을 가져왔는데 그러면은 체레온 가져오고 남은 탱커들이 거의 다 벤당했으니까요. 은보미 선수도 악동팀의 눈길 선수든 손담비 선수든 둘 다 헬레나를 하다 보니까 헬레나를 먼저 가져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눈길에게 줬을 때는 또 끔찍해지거든요. 그렇죠. 어제 또 네. 엄청나게 또 마지막까지 버티고 우겨 버텨가지고 또 승리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린과 아이작 고전적입니다. 그렇죠. 동호 선수가 약간 올드한 네. 느낌. 스텔라가 벤당했을 때 아이작 정말 많이 했거든요. 동호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악동팀에 동호 선수가 주축이고 팀장이자 오더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만큼 아이작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나쁘지 않은 캐릭이에요. 네, 이번 시즌에 동호 선수는 아이작을 썼다가 뭐 잡게 풀리고 막 이러면서 아, 그쵸. 당황했던 적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조금은 요새 대세에 밀리는 픽이긴 하다라는 의견이 많긴 하니까요. 그래도 뭐 린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앞선에서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 있긴 한데 둘 다 탱이 딜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탱커들이 아니거든요. 요새 추세인 레그람에 맞춰서 나온 탱커들이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나머지 원딜들을 믿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막 나이오비 이런 극단적인 어떤 딜러 라인을 구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로라스도 있고 뭔가 지금 쉽진 않습니다. 상황이요. 지금 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퓨디 선수 입장에서도 히카루도 많이 했지만 아 굳이 히카 뽑을 필요 없을 것 같다. 손담비 선수가 또 로라스로 좋은 모습 보여줬다 네. 보니까 그럼 나도 로라스 할 줄 아니까 내가 할게 하면서 가져왔어요. 자 히카루도 엘리셔 무난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난한데 이거 근데 한번 삐끗하면 딜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긴 그래서 하거든요. 저는 극단적으로 막 나이오비가 울면서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마 손담비 선수가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어차피 샬롯 라인전하고 라이센더 지금, 네, 엘리셔 눈길 선수가 엘리셔로 어느 정도 커버팅 중간 역할을 해주고 아무래도 라이센더라면은 어쨌든 본인이 물렸을 때 도주기도 있고 뭔가 한타 전에 약간씩 난전 구도가 나오고 심리전하고 신경전할 때 딜링을 좀 더 추가하고 백업이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동전으로 뭔가 메워보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클락은 마지막 나윤수 선수만이 픽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원래 뭐 라인전 캐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라! 아, 타라네요. 오, 오랜만인데요. 화이트클락의 나윤수 선수가 타라로 첫 경기였나요? 그때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거의 노데스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타라 자체도 요새 공방에서 많이 나오는 픽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나윤수는 다르다. 타라와 엘레나면은 뭐 원거리 딜은 충분할 것 같고 로라스가 또 육성 잘 되면 무섭고 재련도 있으니까 그쵸. 밸런스 괜찮아요. 어쨌든 타라가 있으면은 아이작이 순간적으로 물어서 채가고 이런 그림이 아닌 이상은 샬롯이 싱크 쓰고 있는 데다 유성 낙하 써도 되고 닌 초진공 땡기면서 약간 각을 만들려고 할 때 유성 낙하나 빠르게 공간바라 즉발기로 커버를 쳐도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픽을 가져온 것 같긴 네. 합니다. 또 유난히 유리할 때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고각공이 된다는 거는 뭐 건물 부수는데도 그렇고 유리할 때 계속 반대편에서 날려주면서 상대를 좀 이제 계속 압박하는 이런 식의 운영이 나올 수 있는 화이트 클락의 조합입니다. 도주기가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인데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많이 픽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골랐다는 거는 자신감이죠. 이게 어쨌든 픽을 봤을 때는 메트로폴리스라서 이거 라인전을 푸는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가 조금 긴장을 할 만은 해요. 악동팀도 샬럿 있고 라이센도 엘리셔면은 야 우리가 안 밀려 중앙 라인전 할 때 이 생각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생각이 경기 내로 이어질지 한번 곧 공개가 되겠네요.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악동 대 화이트 클락의 경기. 두 팀 모두 다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오늘의 준비된 마지막 경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샬럿이 조금 더 라인전에서 헤비레인을 뿌려놓고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데 타라 같은 경우에는 공간발화를 쓰기 위해선 조금 더 앞선으로 진입을 해서 그 찰나에 혹시나 아이작과 닌이 물어버리거나 장벽이나 아니면 엘보 후에 뭐 딜링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는 서로가 초반 싸움 지금 동호 선수가 자 경기 초반 이거죠! 자 하지마 엘보 들어갔어요 나윤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늦었지만 자 나윤수가 근데 이거 살아가네요. 지금 맨땅에 아니 이거는 지금 동호 선수가 예 저 당황했어요. 당황 많이 했어요. 예, 아 제가 당황했다니까요. 제가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하셨어요? 네. 자 어쨌든 지금 경기를 보면은 이거는 아이작 입장에서 어이가 없거든요. 이거. 네. 이게 보통 앞만 볼 때 있거든요. 네. 자네 나는 내가 바라는 보는 것만 본다. 자 이거 다시 급 한 번 더 동호 선수가 뒤로 가서 이거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레이즈런 들어갔어요. 근데 물었어요. 원래 잘하잖아요 동호가요. 자 물어봤습니다. 여기 딜 들어가야죠. 자, 던져놓고 싱크 시피 야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 떨어집니다 요성낙하. 와 하지만 그 와중에 용성낙이 들어가면서 원딜 두 명이 아웃됐어요. 분명히 연계는 우리가 했는데 그쵸 우리가 다 잡혔네. 헬레나 오케이 잡았어. 우리 편 없어요. 진도가 그만큼 화이트 클락도 노림수가 있는 네. 고각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손담비 선수가 로아스로 어제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면 이제는 퓨리 선수가 아예 카운터를 본인이 뺏어와서 용성낙 제대로 찍네요. 네. 자 경기 초반에 약간 웃긴 장면이 나왔지만 역시나 네. 중앙한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돌이켜보면은 동호 선수는 더욱더 아플 거예요. 마음이 그 안개에서 네. 초반에 타라를 울면서 5대4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요 나윤수 선수가 제일 당황했을 거예요. 죽었다 나는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했을 근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린이 혼자 초진공을 쓰고 있고 아이쟁은 옆에서 막 지나니까 그게 살았네. 왜냐면 린 입장에서는 야 타라 자를 수 있으니까 내가 옆에 안개에서 못 오게 막을게 엘리세랑 마무리해 했는데 또 살았어요. 그리고 원래 퓨리 선수가 이런 중요한 한타 때 집중력이 원래 좋아요. 그렇죠. 용성낙 이후에 유성낙화 떨어지고 중요할 때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번 해내는 게 사실 근딜이거든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거고 사실 뭐 이런 입장이면 악동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정비해서 샬럿 통해서 이득 풍기면서 보자 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화이트 클락이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요. 경기 초반 동호 선수의 이니시에이팅이 안 되고 먼저 이렇게 잘리면 자 이거는 아이작 입장에서는 롤링 다치도 빠졌거든요. 평타 끌어오지는데요. 자 하지만 그 와중에 자 네키엠까지 자 끝내게 초진공 썼지만 이것 또한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위에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딜이 쏟아집니다. 이미 초진공을 뭐 땡기고 와중에 어쨌든 라이센더 각도 안 나오고 탱커도 진입하고 유낙도 뒤에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악동팀 입장에서는 뭐 엘리저나 라이센더는 빠지기 바쁘죠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호 선수가 그동안의 연습 경기에도 그렇고 알짱에 대한 내공이 높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옆구리 들어가서 물고 오면 항상 재미를 봤었는데 그쵸. 어라? 팀 계속 이상해지는 거예요. 팀 자체의 오더풀이 나오면서 최대한 아이작이에 맞춰서 물거나 했을 때 싱크든 그리고 방금과 같이 아까 물었을 때 심판의 빛 그리고 싱크까지 들어오면서 연계가 됐잖아요. 그런 그림 자체를 준비를 많이 해오긴 했지만 그 와중에 화이트클락 입장에서는 그걸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노림수는 분명히 알겠지만 결국에는 상대가 또 상대니만큼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금 지금 아이작 지금 동호 선수 옆에서 한 번쯤 빈틈이 생기면 물어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작이 조금 더 공격적인 물려는 포지션을 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오도하고 나머지 지금 딜러 라인 또 뒤에서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화이트 글렉이 눈치가 있으면 안 갈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런 눈치를
이미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모든 공격은 악동이 먼저 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화이트 클락은 알고 기다렸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나마 라이센터가 중앙 밀어주니까 오라오라 하면서 한번 또 노려볼만도 한데 안 됐네요 또. 원래 라이센터의 장점은 반대편 라인을 혼자 밀고 어느새 돌아와서 기동적으로 돌아와서 딜을 넣는 거. 그쵸? 이게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콘서트 가야 되거든요. 성단비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후반을 도모해야 될 거고 지금은 딱히 이제 좀 많이 밀리긴 했죠. 샬롯을 통해서 초반에 운영 싸움을 하겠다는 그런 조금은 전공법 접인 조합을 짜고 왔는데 사실 이러면 아이작과 린이 힘이 빠지는데 화이트 클락의 탱커 입장에서는 벨전은 원체 원래 뭐 버티는 캐릭보다는 네. 딜과 유틸성을 다 겸비한 캐릭이고 제레오는 저희가 항상 봐왔잖아요. 그만큼 탱커 라인업에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건 우량주예요. 아 맞아요. 네, 딱 그거네요. 그냥 목돈 그냥 넣어두면은 그냥 미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악동팀 입장에서 아이작이 아까와도 같이 조금 더 앞선에 가서 뭔가 변수를 노려보고 물 수 있으면 물어서 좀 터트려보겠다는 건데 그걸 지금 클락팀에서 잘 막아내고 있는 거죠. 자 예. 역시나 화이트 클락은 안전하게 위주로 안전함 위주로 경기 운영해주고 있고요. 자 역시나 고각궁이 두 개나도 있고 언제든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와중에 자, 싸움이 또 싸움이 나와도 이거는 무조건 그냥 원샷이에요. 그렇죠. 이게 악동팀이 먼저 준비해서 하는 싸움이 아닌 이상은 이런 식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간격이 아 린 잡히고 눈길 선수마저 잡히면 네 엘리션 잡혔네요. 이거 못 막고 오히려 그냥 타워 너머로 용성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인전 하면은 샬럿 멜빈을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타라는 예전부터 고전적으로 타워 잘 깨는 캐릭이거든요. 그리고 유리할 때 타워나 철거는 타라에게 일도 아니에요. 예, 그냥 쳤다면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고각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호 타워도 깰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할 때 진짜 타라가 유성낙하 올 때마다 그냥 궁 거기에 던지고 빼고 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 본진밖에 없어요. 그렇죠. 남은 거 딱 보니까 수호자밖에 없거든요. 네. 타워는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이런 알기 때문에 동호 선수가 야 먼저 물려서 싸우면은 인강 못 잡고 우리 딜러 라인의 엘리셔 그 라이센더 샬럿각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우겨넣기 식으로 지금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 근데 이것도 무리하면 안 돼요 이거. 그렇죠. 지금 또 지금도 아까처럼 억지로 들어갔으면 오히려 봉변 당할 뻔했어요. 네. 근데 방금은 악동팀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게 사실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눈치를 채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가거든요 타나가. 네 안 가죠. 그리고 타워 밀러 우리는 트루퍼 먹을게. 자 그래도 한솔 선수를 네. 토스해줬고 빠르게 잡아야 돼요 이거. 오기 아 근데 레벨링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유성낙하 그리고 표리진입 이게 엘리셔 아. 샬럿의 라이센더다 보니까 라이센더가 딜을 확실하게 넣지 않는 이상은 딜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잘 컸잖아요 탱커들이 클락팀이. 네, 분명히 네. 들어가는 건 아이작인데 그쵸 계속 죽서서 화이트 클락 주고 있습니다. 밥상 차려놓고 상대에게 떠먹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반에 밀린 게 뼈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면은 엘리셔도 운영이 하고 샬롯도 운영 캐릭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빗발이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악동팀 입장에서 또 다른 수가 없는 게 분명 초반부터 안개에서 그 뒤쪽편까지 가서 물려고 하거나 이런 시야 플레이를 했던 거는 아는 거예요. 본인들도 조합상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하려고 아이작을 뽑은 거죠. 그렇죠. 아이작으로 먼저 한 명 잘라내고 들어오는 곳에 초진공으로 막고 그러면서 싱크로 뭔가 스킬 연계 이런 것들이 악동의 조합의 힘인데 물고는 오는데 초반에 무너진 격차 때문에 탱커가 안 녹고 오히려 그렇죠. 고각궁을 날려버린 화이트클락에 의해서 본인들 딜러들이 잡히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아이작이 물어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린이 한쪽을 막으면은 뭐 제레온이든 벨저든 한쪽을 뭐 물어오고 막아놔도 용성나기 뜨잖아요. 네. 용성나기 떠버리고 그 와중에 타라도 딜을 넣을 각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악동팀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이거는 안 물자니 그냥 밀려서 터질 것 같고 물자니 물어도 딜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용성나기에 의해서 원샷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쵸. 소리만 들어도 지금은 그냥 다 도망가야 돼요. 그게 한번 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사실 겁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겪어보면은 아 이거 맞으면 사라지는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딜 넣을 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옵니다. 원래 맞아봐야 고통이고 뭔가 그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지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이 없죠. 뭐죠? 그 예.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악동팀 입장에서는 사리고 사려서 뭐
한 방을 노리자니 아니 어쨌든 뭘 하든 간에 지금 힘듭니다. 네. 힘든 상황이 화이팅 이번 경기는 진짜 역전 포즈가 나오기 힘들 정도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맥 이게... 컨트롤의 주도권 트루포도 당연스레 공짜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라이센더가 레그란파 2단계까지 뭐 한솔 선수도 뭐 이미 잘 크고 있고 이제 딱 저 단계잖아요. 저기서 이제 장갑을 사고 모자를 사고 딜탱으로 가는 건데 그래도 지금 클락 팀이 정말 현명하게 플레이하는 게 뭐냐면은 무리를 안 해요. 혹시나 한 실수가 날까봐 우리 각이 안 되거나 조금이나마 뭔가 이거 여기서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가고 천천히 굴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후방 가서 한 방 딜 안 나오면은 다 된다 이거죠. 지금 나윤수 선수도 지금 홈블링까지 네. 찍고 있죠. 그리고 조합적으로 뒷그림이 있는 조합이고 그쵸. 내그람 이미 성장 다 되고 있고 야 이 정도에 내가 이렇게 크면 질리야 질 수가 없다. 그쵸. 그리고 상대는 샬럿도 있고 뒷그림이 애매한 조합이니까 우리가 무리할 필요 없다. 괜히 알쟁이에 끌려도 5대4 싸움 나고 변수 만들어주느니 3단계 트루퍼 다 이용하고 천천히 가자는 사인. 탱커도 놓을 거야. 지금 은범이 선수의 템을 보면 모자도 있고 어차피 목걸이도 포인트가 임팩트가 지금 사정거리가 사라졌음에도 추가 공격력은 붙어있잖아요. 순간적인 딜링 되면은 포지션 버프 깨면서 딜도 가능해서 글쎄 이게 악동팀이 이걸 이기려면은 아이작이 무는 컨셉은 나쁘지 않은데 들어오는 거에 한번 카운터를 네. 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 애매한 것이 중앙타워는 아직까지 밀지 못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기가 네. 애매해요. 지금 이쪽에 어떤 그 안개 안에서의 변수도 그쵸. 상대가 이미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 안개 쪽인 안쪽에 있는 끝에 있는 샛길 골목에서의 싸움이 가장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거긴 해. 왜냐면 유성낙하나 용성낙을 찍기에는 좀 힘들다 보니까 악동팀 입장에서는 거기서 싸우고 싶긴 하겠지만 끝에서 이 샛길 끝에서 싸우고 싶겠지만 사실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클락팀은.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조심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3단계 트루퍼 위치가 그나마 악동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곳이 만약에 변수의 전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턴마저 그냥 내주게 되면은 4번 5번 타워는 내준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들어올 구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악동팀도 공성지원부대를 주면은 4번 5번 밀리고 그러면 유성낙하 소타워에 떨어지고 완전 밀리는 걸 아니까 여기서 대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때리고 있는 건데요. 자 제레온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자 일단 벨저 들어오고요. 아 벨저 진입 좋았어요. 자 용성낙 떨어지고 유다까지 그리고 트루퍼는 그 딜로 가져갑니다.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먼저 안 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아 린 선수는 오늘 나오는 순간 전투 때문에 먼저 사라지고 아이작 다운. 그렇게 되면 4번 5번이 문제가 아니라 경계를 그르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공성지원부대 떴기 때문에 탱커 라인 없고 어차피 제레온이 지금 들어가서 나 들어가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앞에서 볼게 수호자 잡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라이센는 것도 빠져있기 때문에 수호자 그리고 오른쪽 HQ 수호타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유리하니까 지금 수호자 지금 딥블링크 못쓰게 하려고 앞에서 맞아주면서까지 잡아냈습니다. 앞뒤를 에오 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라이센터 입장에서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공성지원부대가 떴기 때문에 거길 정리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 2타워는 유성낙하만 계속 던져도 언제든지 부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트루퍼가 진짜 골든타임인데요. 이거는 더더욱 힘들어진 게 이제 트루퍼가 어디에 트든 간에 유성낙하를 쓰든 상대편 5명이 돌아가서 화이트클락이 그냥 백도로 갔다 어차피 거기서 다 죽어도 그 다음에 한 방에 못 끝내면 용성낙 떠서 또 네. 예전에 그런 그림 많았잖아요. 아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미스 때문인지 네. 린을 활용하는 힘내서 가자 선수는 교전마다 초진공을 이제 거의 못 쓰고 잡히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린이 딱 서브 역할이거든요. 아이작이 중심을 잡고 린이 그 중간 동선을 끊고 그 다음에 라이센더 엘리셔 샬럿이 안전하게 3딜 각이 나오게끔 하자가 악동팀의 전략인데 네. 화이트클락 입장에서는 뱀픽 싸움에서 너무 유리하게 노라스를 가져오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지금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린을 몰아하기 애매한 게 이미 전환과 상대 딜러들의 딜이 너무 세니까 본인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악동팀 입장에서는 뒷그림이 없어요. 야 이거 주면 또 들어오면은 EX거든요. 이거 체방 아니면 또 공지거든요. 또 공지 뜨면은 어떻게 막습니까? 체방 뜨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막습니까? 3단계지만 승부타고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승부수 던져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가는 거죠. 자 가야 됩니다.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화이트클락 팀이 알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자 뒤에 아이작 뒤에 프리 레키에 와 싱크가 싱크 안 들어갔어요. 자 하지만 잡아냈어요. 먼저 헬레나를 잡아내긴 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도 자
자 여기서 유성남과 뒤로 떨어지고 앞쪽에 별이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자 유낙도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일단 로아스가 마무리가 되면 모릅니다. 이걸? 자 퓨리 피 없어요. 자 퓨리 잡을 수 있나요? 딜 아우 10핏 안 맞았어요. 와 그 와중에 센스 있게 또 빠지네요. 벽으로 숨어서. 와 진짜 무빙 보세요. 거기서 로아스가 죽었으면 그래도 지금 베저 잡아냈고 중앙 믿었으니까 유리 뭔가 한번 조금 반전을 깨할 수 있긴 한데 로아스까지 잡았으면 이거 조금 더 이득 보는 거였거든요. 지금 로아스가 거의 만렙이었기 때문에 지금 잡혔으면 트루포 잡히고 5번 4번 하나 미는 거잖아요. 밀고 공성 제어부 되면 수호자까지도 갈 수 있는 각이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로아스가 살아버리면 헬레나는 나오잖아요. 어쨌든. 금방 죽었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글쎄요. 야 진짜. 근데 그 와중에 이들을 좀 뭔가 한타를 잘하긴 했네요. 지금. 네 잘했어요. 사실 거기서 한 번 더 이번에는 진짜 아이작 동호 선수의 움직임 진짜 좋았고요. 사실 방금 전에 했던 그 그림이 악동팀이 원하는 그림이죠. 근데 조금 다르게 들어갔죠. 원래 같으면 아이작이 먼저 물고 시작을 했더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작과 함께 다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변수를 만들어낸 것 같긴 합니다. 진짜 퓨리 선수의 내공이 결국에 또 위기에서 팀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뭐 밀리긴 했지만 조금 더 긴장하긴 해야겠지만 사실상 레벨차나 격차는 아직 많이 조금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좁혀지긴 네. 했지만 사실 이번 전투에서 어느 정도 먼저 잡혔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방심마저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아, 그렇죠. 화이트 클락이 이번 턴은 더 신중하게 갈 겁니다. 사실 그 방심을 안 하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먼저 물었을 때 악동팀이 순간적으로 벨저를 제외하고는 지금 제대로는 녹이긴 힘들거든요. 물론 라이센더가 좀 커서 딜은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오히려 봅니다. 대패했어요. 자, 지금 이거 혹시 자, 설마 빠질 수 있고. 그렇죠. 자, 다시 냉전. 야, 이거는 두 팀이 먼저 물려고 하고 있어. 계속 악동 팀 입장에서도 야, 이거 물어야 돼. 물어서 우리가 먼저 한 딜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화이트 클라 팀 입장에서도 야, 각만 우리도 앞에서 제리온 벨조가 잘 버텨주기만 하면은 헬레나, 타라, 용성락까지 로아스 들어가면 안 진다 이거거든요. 용성락에 뭐 유성락하면 상대 딜러는 녹일 수 있으니까. 네. 자, 그 시야를 먼저 잡자는 얘기인데 결국에 네 번째 4단계 트루포가 등장하게 되면 양 팀은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왼쪽 구석인데요.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그나마 골목에라서 유성락하는 로아스 용성락을 찍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말인즉슨 네. 악동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클락이 돌아가서 오히려 백도어를 갈 준비를 자 그래 4단계 트루퍼 먹어 우리는 들어간다 이거 우리는 빈집이거든. 자 오브젝트 보소 이거 눈치챘어요. 눈치 이제 채도 느껴졌어요. 자 끝날 수 있어요. 늦었어요. 빈이 빨리 와야 돼요 이거 급포 부수고 자 벨전 앞에 몸 그냥 딱 하고 용성락 유성락 가거든요. 빈집 용성락 유성락하 자 초진공 못 되겠어요. 여기서 자 하지만 초진공은 잘 되겠어요. 초진공 잘 되겠어요. 초진공 잘 되겠어요. 빈이 딜 설마 야키 와 이거 진짜 딜 조금 안 됐으면 역전할 뻔했어요. 제레온이 딜탱 아니었고 노장 노모에 네킴 한 개도 안 찍었으면은 네킴 찍었는데 그게 혹시나 또 안 깨졌다 이런 상황 나왔으면은 역전 패도 당하는 거였어요. 어우 심장 아파. 잠깐 호흡 곤란하네. 저희가 둘 다 비만이어가지고 네. 이런 장면이 좀 약하거든요. 네. 급작스러우면 명장면 그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장면이 터져버리면 죽도록만 놀래요. 저희가 터지거든요. 아 지금 단추한 개 풀렸어요. 잠시만요. 예, 잠궈요. 네. 아 많이 흥분했네. 아 네. 이게 진짜 거기서 만약에 전멸됐으면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역전 게임 나오는 거였잖아요. 아니 와 근데 거길 또 초진공을 진짜 잘 탱겼어요. 아마 아슬아슬했을 거예요. 레퀴엠이 결국에 일을 냈습니다. 네. 와 거기서 다 물려가지고 이거 이 정말 그 조금 남은 걸로 물론 어차피 그 다음 턴에 돌아오면 모르지만 네. 4단계 트루퍼라서 거의 끝나는 마당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딜하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거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오던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어차피 수호타워도 스킬만 쓰고 마지막 HQ에 유성 나카에 용성나까지 꽂아 넣었는데 네. 역시나 근데 항상 이번 시즌 또 제대오니 그렇습니다. 템페든 레키엠이든 뭔가 하네요. 여러분 이번 시즌 인정하시죠? 초대박 경기 매 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뭐 네. 4주에 한 개 나오나 많은데 이건 매일 나와요 매일. 지난 시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명경기 한번 보겠다고 세 경기 네 경기 보내고 그쵸. 한 경기에 감동받고 이랬었는데 뭐 이번 시즌은 그냥 뭐 매 경기 그냥 역전 나오고 그쵸. 지금도 너무 초반에 일방적이어서 그래 한 경기 정도는 쉬어가야지 아, 맞아요. 그런 생각이 그랬는데 있었을 텐데. 갑자기
백도어가 되면서 마지막 이런 장면이 또 나오네요. 근데 진짜 이건 악동팀이나 화이트클락팀 두 팀 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온 거예요. 네. 사실 그 정도로 밀리면은 제 손에 좀 옆으로 가요. 네? 왜 이렇게 멀리 오지 마. 좀 가요. 아, 왜요? 자, 아무튼 네. 오늘 네. 보내드린 네. 예, 경기 다 보내드렸고요.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벤트 먼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스북 정답부터 확인할까요? 오늘 이벤트의 정답. 네. 아, 마지막에 너무 열 올렸더니 자, 역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7빛깔 무지개. 사실 뭐 이거는 딱 저기 니네 저 모습만 봐도 유니크만 봐도 네. 정답을 거진 다 아셨을 겁니다. 이미 뭐 그 전에 정답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더 댓글이 더 달렸을지. 자, 저희가 목표했던 거를 너무 아이고 38개. 아유, 38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엄청나게 또 센스 있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네. 아까 오우. 일단 아래서 위로 보죠. 네. 아래서 위로. 자, 이분은 댓글을 안 쓰고 사진만 올렸나요? 네, 사진만 올리신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저 움짤로 올리셔주신 분이 있네요. 자, 이거 좋은데요? 움짤? 이분 강다영님. 강다영. 이거 좋아요. 강다영님. 네. 아, 요거 좋습니다. 아, 무브먼트 괜찮네요. 스샷 찍으라 했더니 진짜 움짤로 만들어서. 자, 그리고 네. 그 위에 또 린 머리. 요런 것도 아쉽고요. 일곱 빛깔 무지개. 아, 저거 자, 저거 손님 이번 괜찮아요. 양지수 님 괜찮잖아요. 정인호 해설위원님 손에 신비의 린 유니크. 네. 어 네. 놀러 갔다 오셨나 봐요. 네, 약간 남이섬으로 추측되는 사진의 양지수 님. 네, 저거 괜찮습니다. 예 드리고요. 그리고 김영희 님이 불멸해설 옆에 오른쪽 구석에 올려놓은 이런 거 센스. 아우 린을 직접 그려가지고 넣어줬어요. 드려야죠. 이런 분 드려야 됩니다. 네. 아 이런 분 드려야 됩니다. 아우, 좀 댓글이 다들 성의가. 김영희님 네. 지금 저희가 세 분 드렸나요? 네, 김영희까지 세 분. 김영희 씨까지. 네. 김영희 씨한테 반말한 건가요? 아니 김영희 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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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박상희님 좋네요. 두 분의 재밌는 중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찍어서 올려주셨고 위에 그 저희 그거 있잖아요. 형제 발언했던 거. 아. 그거 그분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죠? 못 봤는데 이병욱 씨. 자, 요 분까지 네, 사실 오늘 여러분들 참여도가 너무 높아서 아, 이건 자, 오늘 10분 안 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 직접 또 올려 줬네. 이렇게 또 화면 네. 띄워 주시나 본데요. 어, 저 사진은 개인 프로필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네, 눈빛이 제 눈빛이 곁눈질하는 게 적나라하게 나와서 자 아무튼 이 다섯 분에게 저희가 2만 테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정말 장안에 맞았던 그 초코 과자 14개 네. 몽 14봉 그렇죠. 요거에 관련된 또 이제 그걸 뛰어넘을 만한 또 다음 주 토요일 이벤트 영상이 지금 제작 중이라는 정보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도 이제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진행된 경기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경기 나왔어요. 세 경기지만 너무 알찼습니다. 그렇죠. 뭐 도미네이트 리미트 화이트 클락이 1승씩 챙겨 나갔고 사실상 뭐 진 팀 이긴 팀 뭐 갈 거 없이 다들 너무 잘해준 경기였죠, 오늘은. 네. 도미네이트가 또 한 번 역전승, 리미트의 역시나 완급 조절, 그렇죠. 화이트 클락의 용달 있는 플레이하지만 그게 위기였기 때문에 또 한 번 명경기로 기억될 오늘의 세 번째 경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랭크를 보면은 역시나 루트 팀, 도미네이트 팀이 한 경기가 더 많긴 하지만 승점대로 봤을 때는 루트 팀이 역시나 아직까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12월 26일 리미트, 화이트 클락, 사랑했다 사이퍼즈, 악동, 그린티 순이네요. 자, 악동과 그린티는 약간 애매해졌습니다만 아직 6위권 사랑했던 사이퍼즈나 위에 화이트클락까지는 뭐 경기 순환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쵸? 충분히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 유일하게 이제 무패는 루트입니다. 문성진이 뭐 군대 가기 직전에 친문 위주로 만든 팀이라는데 엄청난 지금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주 경기까지 봤을 때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완벽하죠. 자,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대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도미네이트가 사랑했던 사이퍼즈를 만나고 12월 26일 화이트 클락 루트가 악동이면은 지금의 흐름대로라면은 4승까지도 노려봄직하고 그렇죠. 리미트와 도미네이트 12월 26일 이 네 팀이 4강 구도를 만들 만한 가능성이 있는 대진이긴 합니다. 3주차 경기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본선에 좀 윤곽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대진표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저희가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만족도를
드리기 위해서 제작진부터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뜨거운 시즌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네요. 일단 저번 시즌에도 많이 성원해 주셨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 노력한 결과만큼 더 사랑해 주시는구나. 네. 그런 게 느껴졌어요. 자, 아무튼 다음 주 토요일 또 어떤 명경이가 나올지 여러분들 그날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 불멸 그리고 진행의 정인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